1주년 기념 임직 감사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지금 조혜곤 씨를 원로 장로로 박국선 고병락 씨를 명예 권사로 송현순 씨를 장로로 박종림 이영진 경순옥 백일희 씨를 권사로 임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595장 1절과 2절을
주의 노동자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이방인 가정에 주의 성교의 역사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대를 받으시는 분, 임재를 받으시는 분, 오늘 함께 이 예식을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하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이 지역 사회와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 전에 노연선 장로님 김연희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이 백부중앙교회 이 터에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41년, 그리고 10년, 아니 몇 해 이든 간에 이 백부중앙교회에 미랄이 되고 죽고 살고 계시는 우리 백부중앙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박수 쳐주시고 나중에는 분명히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논에서 지게를 지고 퇴비를 날린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비가 내려서 일반 도로도 질퍽질퍽할 터인데 뭐 논은 말할 것도 없죠. 농구는 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우연찮게 아버지가 그 나무로 된 지게를 볼품없는 그 지게를 짊어지고 퇴비를 날리는 모습을 저 한편에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위태로워 곧 넘어질 것 같았어요. 삐뚱깨뚱하는 모습 보고 어린 나는 아버지! 넘어질까? 대답할 여력이 없었던 아버지는 그저 당신의 하여 알 묵묵히 하고 나중에 짐을 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렇게 말, 왜 물었냐? 아니 나 넘어질 것 같아. 잡아줄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거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저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봤을 뿐. 난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조혜권 장로님을 추억해 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무거운 백부종황교의 짐을 당신이 지게에다 치고 이 시골 교회, 이 어려운 교회, 예전에는 그래도 노영수 장로님 함께 짊어져 갔던 그 짐을 홀로 참 긴 세월 넘어질까, 일어서서 넘어질까, 일어서서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조혜권 장로님이 바로 예수님 닮은 미라리 그 수고에 추억하며 기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로로 인정하는 우리 송현순 집사님, 전사님 이제 장로가 되네요. 젊은 목사에게 저 멀리서 사람이 봉투 들고 목사님! 부른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다 사람들, 목사님들 온라인으로 봤죠? 통장으로. 저 백군중앙교회 때는 우리 송현순 집사님이 봉투 들고 왔습니다. 언제 오시나? 우리 송 집사님이. 여보, 송 집사님 언제 오신디야? 엊그제 같은데, 30년의 세월 속에 그렇게 충실하고 헌신적이었던 그리고 미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송현순 권사님이 장로가 되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고민이 됐습니다. 씨 뿌린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농사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씨 뿌림의 의미는 마음 깊이 다가오고 있지요. 저도 가끔은 농부의 아들이니까 요새 씨를 뿌리는 내 현장에 있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지었던 나무, 허름한 나무 지게가 아니라 엊그저께 알루미늄으로 된 3만원짜리 지게 하나 샀습니다. 별로 많이 질 일은 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심어야 할 씨앗들을 봅니다. 그다지 크지 않아요. 미랄의 의미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고
착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뭔 대단한 것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만 섬기는 것이 뭔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미라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미랄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왜? 흙 속에 숨어버린. 숨어야만이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거든. 헌신이 됐던, 섬김이 됐던, 봉사가 됐던 어떤 것이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숨어있다는 것. 숨어서 죽어야 돼. 근데 죽는다고 말은 너무 쉽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나 죽을 거야. 언제 죽을 거야. 한강에서 죽든 집에서 죽든 아파트에서 죽든 떨어져 죽든 약을 먹고 죽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예고하고 죽죠. 그건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기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교회에서 자꾸 죽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다음 행위, 그 다음 모습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 뭔가 자기 당신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 회관교회 앞에 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전에 시멘트로 그 담 밑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엄벙을 해놨어요. 그 담이 무너지지 말라고. 며칠 전에 따뜻한 봄이 이제 시작됐죠. 오늘 경칩이잖아요. 봄이 시작됐는데 그 시멘트로 해놓은 그 봉구리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이렇게 빗겨서 나왔더라고요. 어이, 누가 이걸 옮겨놔? 누가 이걸 깼나? 누가 이걸 옮겨놨나? 그리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주 힘없는 다리아라고 있죠, 다리아. 그게 지금 나올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한 그것이 그 시멘트 공구리를 밀쳐낸 그리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햇살이 돋아나 있어요. 조금 있으면 꼽힐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만 지난 겨울에는 흔적도 없이 숨어 있었어요. 해마다 그래, 해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기가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이로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열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살아있음에 공감하도록 만듭니다. 소문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미라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미라는 우리는 예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다지 소문내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묵묵히.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는 귀하신 총장은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데 보내 귀하신 분이다. 두
교회 원장은 하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죽고 사는 훈련을 지금도 예전에도 해오셨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허정주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송창식 씨가 노래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푸르른 날. 거기에 보면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산다냐.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당신이 죽고 내가 산다. 그 다음 뭔 일일까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면 절대로 우리 눈에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르른 세상은 오지 않는 거죠. 거기에 죽고 축구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미랄의 사명, 그건 자꾸 숨겨져야 합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중앙교회가 41년의 역사를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그 삶을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숨죽이며 죽고 그 숨죽이며 살려고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손에 바톤을 넘겨주듯이 그렇게 넘겨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꽃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당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산 모습을 보여줬더니 여러분들이 웃고 살잖아요. 행복하다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네가 죽어서 내가 살고 내가 죽어서 네가 살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그날이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데 그것만 비춰질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대로 천군 천사 그 푸르는 날에 나를 맞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코로나19가 나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끝까지 인간관계에 좀 서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끝까지 육체의 질병 앞에 사람들이 잠깐 좌절할 수는 있으나 자꾸 오늘 말씀 단 한 절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다라고 하는 그 밑에 숨어있는 그 밑에 당신이 죽어요. 당신의 그 씨가 뭉개져야 됩니다. 어떤 시든지 간에 그 씨가 형체를 없애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버려야 다른 모양으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나면 그토록 당신이 원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당신이 먼저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경까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숨어있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숨어있어야 돼요. 우리 송현순 장모님, 우리 조혜원 장모님, 노현순 장모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섬겨왔듯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죽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최영태 목사님이 백광현 목사님이 이승일 목사님 이 재단을 미랄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철기 목사님이 그 미랄처럼 섬기기로 마음먹고 13년째
이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지 않으시오. 훗날에 하나님이 놀랍게 인정하시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소리 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 죽여서 숨어서 흙 속에 숨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조혜군 장모님, 우리 송현선 장모님, 그리고 네 분의 당신의 귀한 권사님들, 그리고 두 분의 귀한 명예 권사님들, 여기 모이신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멋쩍게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어색하게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안다 하면 그 죽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이 헌신이요, 그 죽음이 섬김이요, 그 죽음이 내어놓음이요, 그 죽음이 봉사일 텐데 드러내놓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땅속에 숨겨져서 죽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죽음을 먼저 체험하고 결국에는 사람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부 예배를 마쳤고요. 제 2부 시간으로 원로장로 추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 장로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조혜군 장로님께서는 1990년에 저희 교회의 시무 장로가 되시어서 오늘의 일기까지 31년 동안 교회의 본가 일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 사명을 담당하셨고 또 모든 교우들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교회의 온 교우들은 이제 시무를 사임하시는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혜곤 장로님께서는 1951년 11월 25일생으로 1984년 본교회 집사 임명을 받으시고 1990년에 장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41년 동안 교회학교 부장으로 성가대 대장으로 대계로 재정 부장으로 41년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고 또 교회를 섬기며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 조혜곤 장로님께서 대구중앙교회 원로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하십시오. 추대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대패와 함께 교인들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원로 장로 조예봉 1951년 11월 25일생 장로님께서는 1990년 3월 27일 본교회 장로로 장립한 이후 31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며 교회 성장과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셨으므로 한국기독교 장로의 헌법 제5장 35조에 의거
본 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하오며 이를 기념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 2021년 3월 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백부중앙교회 담임목사 최철입니다. 목소리에서 앉아가지고 장면이 빠졌어요. 생각하면 그래도 무리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한국을 인정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 한 번이지. 또 제가 찾아다니다 여기 부정학교에 취하신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주셨고 정말로 말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 자리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부정의 성경들 귀하신 성경님이라고 저는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대로 주님의 자체를 따라서 한번 제가 못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신성을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로 큰 승관인 것 같아요. 백부장학교가 상립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빨리 내려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정말로 지난 날들이 생각나는데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장로가 돼서 저는 이모였구나. 그 이전에 너무 많은 일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기억이 나고 함께 하는 제 3부 시간입니다. 명예권사 주례식을 발행하겠습니다. 우리 명예관으로 초대받으시는 박복선 집사님, 구경호 집사님 앞으로 조금만 서 계세요. 네. 이제 같이 박복수원 집사님과 유명한 집사님은 평생토록 몸된 교회를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면서 교우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 교회에 온 교우들은 박복수원 집사님과 구병관 집사님을 명예 원장으로 초대합니다 합니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박복선 고병락 씨를 본 교회의 명예권사로 추대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네. 박수합니다. 추대패를 진정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박복선, 1934년 12월 22일생,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백고중앙교회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심이 아름다운 사역으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후 2021년 3월 6일 백고중앙교회 담임목사 최철입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고병락, 1942년 1월 14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부르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4부 시간입니다. 장로 임직식과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장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규례에 따라 백구중앙교회를 받들어 숨길 장로와 권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송영순 장로님 박수로 올라오십니다. 나는 교회를 대표하여 장로로 임직하는 송영순 씨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씨, 그대는 본 교회의 시무 장로직을 받아 교인을 대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네, 섬기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죠? 그대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교인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노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는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헌신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백구중앙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이제는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받겠습니다. 백구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송연순 씨를 본교회 신우 장로로 영접하고 성서와 교회 헌법의 가르침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시죠. 자, 이제는 권사님 서약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나는 권사로 임직하는 박종림, 이응진, 경순옥, 백일희 씨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림, 이응진, 경순옥, 백일희 씨, 여러분은 본 교회의 권사직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네, 섬기겠습니다. 작죠? 여러분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권면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분들 잠깐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박종림, 이영진, 경순옥, 백일희 씨를 본교회 시무권사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며 협력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됐습니다. 앉으시죠. 이제는 장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안수기도에 우리 부사교회를 섬기시는 안중 성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위원으로 순서보다 담당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장님들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조희 원장님 한다고 싶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하신 우리 송현순 장로님 임직을 받으며 이 시간 안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장로로 임직받는 송현순 장로님의 앞날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장로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으면 교인의 대표가 됩니다. 목사님을 잘 보좌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이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인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으로 하여금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로를 임직받으면 시찰과 노예를 섬깁니다. 연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백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장로님의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장로님을 통하여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사옵고 안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권사님 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사님들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권사 안수 기도는
우리 부용교회를 심어하시는 전천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오늘 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종들의 손을 통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박종임, 이응진, 경순호, 백예리씨가 권사의 직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직분을 받는 여종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이 결코 자기만의 명예도 영광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주의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 직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홀로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심령들에게,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남몰래 갈등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찾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가지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한 뜨거운 가슴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눈물 머금어 감당할 수 있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우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 교회에는 한숨 짓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오는 심령들이 쓸쓸함을 느끼는 자가 없도록 하시고, 도리어 주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건강을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윤택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생활을 통하여 가정에도 이웃에도 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세월이 참 많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주님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박종림, 이영진, 경순옥, 박예리 씨 위에 항상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또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송연순 씨가 백구중앙교회 치무장로로 박종민, 경순호, 이영진, 백예리 씨가 권사로 임직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축하해요. 성의 착용하겠습니다. 송연순 장로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임직회 진행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회 장로 송연순 1958년 10월 23일생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백구중앙교회의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헌신과 봉사의 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온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주 2021년 3월 6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백구중앙교회 안목사 최철기 이 시간 또 임직회 우리 권사님들 한 분씩 올라오시죠. 권사 임직회 권사 박종민 1954년 2월 10일생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백구중앙교회 권사로 세우심을 축하하며 이 배를 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 주 2021년 3월 6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백구중앙교회 담임목사 최철기 이영진 부장님 권사 임직회 권사 이응진 1968년 9월 22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순호 권사님 권사 임직회 권사 경순호 1968년 10월 4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백예리 1972년 5월 12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장로 임직 기념회 장로 송연순 1958년 10월 23일생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주의 일에 힘쓰던 중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시어 한국기독교의 장로의 헌법 절차에 따라 백구 중앙교회의 장로로 임직받기에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임직기념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1년 3월 6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북장로회 회장 유성수 장로. 장로 임직 기념패 장로 송연순. 1958년 10월 23일생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시어 백부중앙교회의 장로로 임직받기에 축하드리며 기념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주 2021년 3월 6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김재시찰 장로회 회장 김석균 장로. 바로 이어서 전국여장로회장이신 김순자장 나오셔서 전국여장로회 퇴원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구중앙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올라오 부모님 추대하고 또 명예 권사님 추대하고 또 이렇게 장로와 권사를 이직하게 되니 그 감사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전국 여장로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로 여장로로 임직받는 분들에게 회원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크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회원증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송연순 장로님 교회에서 교인들의 섬김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종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593호 회원증 백구중앙교회 송연순 장로. 자매께서 하나님의 선교 동반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회원이 되셨음을 환영하며 이 회원증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6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여장로회 회장 김순자. 먼저 권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직자와 교인들에게 전 의장이시고 금국교회를 말씀하시는 차기광 목사님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초대가 주신 분들과 임직자들 모두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임직자들과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다섯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밥길입니다. 밥이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서 위와 장을 거쳐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막힘은 큰일입니다. 둘째는 물길입니다. 물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위와 장을 거쳐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막히면 복수가 차서 큰일 납니다. 셋째는 핏길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이게 막히면 동맥경화, 뇌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길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신경이 퍼져 있는데요. 이것이 막히면 신경통,
중풍으로 고생하거나 하반신 마비 또는 심하면 전신 마비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밥은 40일 정도 굶어도 살 수 있고 물은 15일 정도 안 마셔도 살 수 있지만 숨은 단 4분만 못 쉬어도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 다섯 가지 길이 있는데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다섯 가지 길이 막히면 즉 불통되면 고통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개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생명이요 하나님과 불통이면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이 다 계시죠? 교회 목사님과 임직자들과 온 교인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반대로 불통이 많이 쌓이면 건강할 수 없으며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소통, 즉 관계가 중요한데 이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언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귀가 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귀가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기, 또 하나는 듣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아뢰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모든 인직자, 모든 교우들도 기도줄 단단히 붙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대화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를 잘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을 바꿔서 서로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입장에 있어서 대화해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목사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소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온 교우들도 대화하실 때 역지사지를 잘 하셔서 대화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역지사지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서 내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대화를 하시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로 대화하시면 비난, 비판, 다툼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존경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관계가 좋으려면
대화, 언로, 말귀가 잘 통해야 되고, 말귀가 잘 통하려면은 역지사지를 잘 해야 하고, 역지사지를 잘 하시려면은 상대방을 항상 나보다 더 높여주는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임직자들과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축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을 당하시고 전 농산교회를 심하시는 주청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부중앙교회 이런 뜻깊은 임직행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분의 네 종류의 그 임직 추대 행사를 다 갖게 됐는데 우리 소혜원 장로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혜권 장로님의 눈물의 현실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백두면에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백두면 내 기장 4개 교회의 교회가 매월 한 번, 첫 주가의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오후,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를 순례하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 장로님은 15인승 그 봉고차를 참 기사로 봉사하시면서 성도님들 태우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 함께 친교하고 식사도 하고 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명예롭게 이렇게 은퇴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저의 그 소원은 남은 목회를 명예롭게 잘 마치고 은퇴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 장로님이 참 훌륭한 장로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그 은퇴 고별사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은퇴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남은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 백부중앙교회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타이어라고 돼요. 리타이어란 뭐죠? 타이어를 갈아끼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 장로님 나 이제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그런 헌신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남은 생명 충성하는 백부중앙교회에 영원한 기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 두 분, 또 권사님으로 네 분을 임직 추대 받으시는데 아마 네 분 받을 거예요.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70이 넘으셔서 아마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그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되고 또 연주가 돼서 권사 임직 받고 명예 권사 추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백부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네, 명예 권사님으로 신문 권사님으로 추대 받으시는 줄 알고 이 교회의 권사님으로 임직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백설중앙교회에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설중앙교회 이 설립의 배경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출발한 백설중앙교회 참 좀 우려도 있었고 과연 잘 교회를 꾸려갈 수 있을지를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이 기울라는 듯이 정말 멋지게 정말 훌륭하게 열심으로 백설중앙교회를 잘 여러분들 섬겨 오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쁜 일은 뭘까요?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벽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요즘 우리 시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일꾼이 사라지고 있어요.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설중앙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부자 교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백설중앙교회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쁘고 제일 보람되는 일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백설중앙교회에 참 이런 일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참 연단을 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이 일, 이거 목사님의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에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오늘 임직식을 마치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축하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의 길을 도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그 학문을 추구하는 그 노력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논문을 저한테 한 권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제가 그것도 기억해요. 우리 최 목사님은 그 섬김의 지도력 이것을 연구해서 논문도 쓰시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꾼들을 키워낸 우리 최철기 담임 목사님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최철기 목사님 현실의 목표에서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또 불안도 있으시겠지만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때에는 우리 김 목사님처럼 현실의 목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목회로 승리하신 분들에게 주는 상급이 제일 큽니다. 확신합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과 백설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내고 백설중앙교회가 정말 훌륭한 저 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이런 훌륭한 교회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직자 인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직자를 대표해서 송영선 장로님 임직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백고 중학교와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덕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복해 주신 담임 목사님 대회님과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과 내외 기빈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바른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와한 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직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 나오세요. 여덟 분 나오셔서 쓰시고 먼저 교회에서 하와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먼저 교회에서 먼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장로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자, 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시면 나오시겠어요?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 고맙습니다. 네, 인사 및 광고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허락하시고 또 원로장로 추대 명예공단 추대 장로님의 권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와 예식들을 맡아주고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바쁜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소개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산하고요. 한과 준비했습니다. 송현선 장로님 직접 손수 동서껏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홍보도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잘 적어놨습니다. 이름 써있는 것 들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백구 중앙교회와 인천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이름 나서서 산소나 595장 남아선 본문을 들으신 후에 축도하고 신부께 섬기시고 전문교회 남기신 이양기 목사님 축사심으로 모든 인지 감사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장로의 직분을 이제 잘 감당을 하고 원로 장로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조혜근 장로님 위해 하나님께 인생을 바쳐서 충성하고 이 시간 다짐하며 새롭게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송연순 장로님, 박종림, 이영진, 정순호, 박예리 권사님,
그리고 추대되는 박봉성 고병락 권사님 위에 또 41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또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출발하는 사랑의 백고 중학교에 위해 성계로 목사님 또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